오늘 매일신문 2024년도 6월 9일자 기사입니다. 안철수, 이화영 대북송금 유죄는 이재명의 유죄, 이실 직고하라 라는 기사입니다. 그렇죠. 바로 그 라인인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판결 결과를 두고 이화영의 대북송금 유죄는 이재명의 유죄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했다. 안 의원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표의 핵심 측근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 지사의 대북송금 등의 혐의에 9년 6개월의 중형이 선고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판부는 스파트팜 사업비와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비용 등 800만 달러라는 거액을 쌍방울 통해서 북한 노동당 측에 전달한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이재명이가 북한 갔다 왔다면 이번에 윤석열을 제끼고 대통령 됐겠죠. 자기 선거에 유리하겠죠. 특히 검찰은 작년 9월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에서 여러 혐의 중 하나로 대북송금 보고를 받았다고 적시한 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민주당은 이화영의 진술을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 의한 것이었다고 번복시켜서 이화영 재판과 이재명 대표 검찰 수사를 지연시키는 전술을 구사했다며 급기야 올해 6월 3일에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는 대북송금 검찰조작특검법이라는 이재명 방탕특검을 발의하여 검찰 수사를 중단시키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제 법을 동원하는군요. 안 의원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갈 수는 없다. 우리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는 이화영으로부터 대북송금 사실을 보고받았는지 이실직고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 뭐 우두머리가 모르면 되나요? 경기도지사가 모르는 거 부지사가 다 알아서 하겠겠어요? 그러면서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북한 노동당에 전달된 800만 달러가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총칼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재명의 대표의 핵심 측근이 이화영이 북한 노동당에 전달한 거액의 대북송금에 대해서 이 대표는 석고대죄하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8일은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화영 전 경기부 부지사가 불법 대북송금으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런 순간 침묵은 금이 아니라 비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제가 서울시장으로 일하고 있어서 잘 알지만 이 정도 규모 중대한 사안을 지사 몰래 부지사가 처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 대표는 민주당과 대표직 뒤에 숨어 있을 일이 아니라 이제는 국민 앞에 나서서 모든 사실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서울시장도 한방 때렸네요.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이 기사에 동감입니다. 이 사건이 이재명이 몰래 부지사가 혼자 했다는 것은 위계질서의 중심인 관공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지사가 모르는데 부지사가 다 알아서 했다는 건 뭐 말이 안 된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몸통은 따로 있는데 꼬리만 하는 짓이죠. 꼬리만 죄인으로 몰아친 거죠. 몸통을 잡아야죠. 이재명 경기지사 임기 동안에 핵심 측근인 부지사도 이화영 부지사도 근무했던 이화영이 불법 대북 송금으로 9년 6개월의 중형이 선고됐다면 이재명은 무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매일신문 2024년도 6월 9일자 기사 안철수 이화영 대북 송금 유죄는 이재명의 유죄 이실직고하라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